신영대님 올 초에 유케이즈 나오셔서 그 당분간 연기할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은퇴하시는 거 아니냐, 은퇴설 뭐 이렇게 좀 나왔었는데 사실 이 영화도 4년 전에 마무리된 영화가 좀 뒤늦게 개봉한 거잖아요. 그래서 영화도 11년, 드라마도 지금 한 5년째 작품 활동이 없으신데 그 사이에 좀 다시 뭐 연기를 하고 싶은 생각 같은 게 생기셨는지 아니면 좀 신경 변화 같은 게 있으신지 이제 이 뒤늦게라도 작품 다시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. 저는 연기를 그만둔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. 안타까운 소식, 안타까운 루머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아니, 네, 그, 네,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연기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그림을 그리는 게 곧 연기를 그만둔다거나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을 텐데, 예, 뭔가 그, 예, 질문을 그 다음에는 그림을 그리냐는 질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런 질문을 다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저한테는 연기하는 것하고 그림 그리는 것하고 다른 거 아닙니다. 똑같은 행위인 것 같습니다. 표현을 하는 거죠. 근데 그 표현은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거죠. 대상이 있는 거죠. 결국에는 표현, 제가 하는 표현이 누군가한테 전달이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행위이기도 하죠. 연기를 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범위가 있는, 이야기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방식도 캐릭터를 통해서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과 비교적 너무 무겁지 않게 소통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하는 거고, 그림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림은 온전하게 한 작가의 작가를 통째로 밑에까지 내려가서 생각이 뭔지를 끌어내서 다시 그거를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조금 범위가 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두 개 다 너무나 흥미로운 분야고요. 그 다음에 둘 중에 뭐가 좋으냐 그러면 참 선택하기 어렵지만 뭐가 좋냐 그러면 그림이 더 좋다고 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광범위하지만 굉장한 모험심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얘기를 그렇게 통째로 끌어낼 수 있는 장르는 또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. 어렵지만 재미있는 장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매력적이고 좋지만 하나를 하면은 하나를 포기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운데도 보실게요. 마찬가지로 손을 계속 하면 때가 오면 죽음으로부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.